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미니 대학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시설과 교수진이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원 대폭 확대를 희망하는 곳이 많았는데 정말 그런지 배상윤 기자가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차의과대 의정원 건물입니다. 10층과 6층 건물을 약대와 간호대 재학생과 함께 실습실과 강의실로 쓰고 있지만 전체 의전원 학생 수는 160명에 불과합니다. 이 의전원의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0.45명으로 전국 의대 평균인 1.6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대학은 현재 40명인 입학 정원을 80명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이즈가 두 배로 생각한 거죠. 수도권의 다른 의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주대 의대는 정원을 3배 늘려줄 것을, 인하대 의대는 2배 이상 증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그 100명 이상 정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 복지부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잇따라 만나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보다 환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서울시 의사 77%가 증원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